그 강의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요. 그 촬영을 한다고 하면 바짝 긴장이 됩니다, 사실. 화장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2학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에 튜닝한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공간 이야기를 말하다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더 어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어린 친구들하고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중을 잘 고려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목차는,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좀 이렇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책을 제가 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고, 이야기하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간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강이잖아요. 막, 와, 수업 열심히 공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예. 교양식으로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그 나눌 때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어제 오늘 시기에 이 얘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만은 막 지금 먹고 살고 사람의 생존에 문제 걸려 있는데 테마파크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테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쪼갤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도쿄든 오사카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뭐 삿포로까지 공통적인 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는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공간이라는 게 이제 전통, 유럽, 맛, 판타지 이건 이제 키워드만 저희가 뽑은 거고요. 뭐 전통과 시소타기, 그다음에 뭐 유럽의 향, 뭐 맛의 정치, 뭐 판타지 세상 이런 식으로 이제 책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또한 카테고리마다 거기에 적합한 공간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16개 이상의 공간을 저희가 그 실제는 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추리다 보니까 16개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일본 공간이 좀 묘했던 거는 박물관이 딱 박물관, 우리의 그 국립중앙박물관 스러운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마치 테마파크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테마파크형 박물관이 점차되어가는 그 형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새로운 느낌의 공간 연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테마파크형 박물관, 테마파크형 공간에 어울리는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는 정말 뭐 요즘에 항상 그 이야기 말 많이 합니다. 뭐그 외형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보다 이야기가 재밌어야 한다. 그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재밌었냐?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의 대답은 이거잖아요. 재미있다, 없다. 돈이 아깝더라, 돈이 아깝지 않더라. 또는 어떤 공간을 갔다 와서 진짜 끝내주게 재밌더라, 심지어는 죽여주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킬러 콘텐츠라는 얘기를 하죠. 죽여주는 콘텐츠라는 얘기 합니다. 끝내준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간에 갔는데, 아, 정말 돈만 날렸어 하는 거는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간이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콘텐츠건, 모든 것은 재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시크릿 가든에 그 현빈, 김태평 총각에 미쳐가지고 다들 여자분들은 했을까?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재미가 없으면 어떤 것이 들어가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미라는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사전적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면 세 가지로 저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굉장히 당연스러운 그런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할머니가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걸 하고 놀았다 하고 이제 손자나 손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경험이죠. 또는 내가 굉장히 어떤 걸로 아팠는데 된장을 바르니까 낫더라. 이런 것들 다 경험에 기반한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콘텐츠에서 보는 많은 것들을 세 번째 정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죠. 누군가가 꾸며내고 지어내서 또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또는 허구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흔히 팩션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왕의 남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주로 지금 현재 콘텐츠의 이야기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하나 더 붙인다면은 정확하게는 출판에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만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풀 씨의 만화, 웹툰이라고 보통 불리는 만화가 지금 영화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지만 최근에 나온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어느 고점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분의 창작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따뜻한 심정을 가진 그분이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감정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타짜라든가 식객 이런 것도 전부 다 만화가 원작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것들도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태백산맥 또 외국 거 중에는 마르고 예? 향수 예. 마르고 달도로 우리가 어느 문화 컨텐츠 수업에서 다 얘기하는 해리포터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정말 그죠 귀가 따갑도록 듣는 다 소설의 원작입니다. 예.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구마구 다른 컨텐츠로 바꿔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SMU라고 보통 불리는 거죠. 원소스 멀티유즈. 이때 원소스가 소설이나 만화가 되는 거고 멀티유즈가 영화나 테마파크가 되는 거죠. 해리포터는 작년에 테마파크가 생겼죠. 예. 미국 가고 싶죠. 예, 막 테마파크 가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해리포터나 헤르미온으로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헐마이너라고 맞답니다. 영어식 표현에 의하면 헐마이너가 돼가지고 그 공간을 이렇게 탐험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멀티 유저화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실 원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제 있어요. 네, 텔링이 붙습니다. 스토리 텔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이야기하기 또는 뭐좀더 유식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좀될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저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매체에 탑재돼서 전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변형이 가능한 거죠. 네. 원작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비꼬아서 영화 매체에 맞게끔 또는 게임 매체에 맞게끔 바꿔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형이 굉장히 가능한 것이 스토리텔링의 매력의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날로그 매체로도 바뀔 수 있고 디지털 매체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매체별로 종속되지 않죠. 그 소스 자체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G가 말하는 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설은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소설인데 우리가 공간 같은 경우나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나 들어가면 내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앞에서 항상.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환상 세계잖아요. 소설을 기반으로 한 환상 세계인데 우리 책에서 책을 덮는 순간 환상 세계 꺼지지만 테마파크나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항상 나랑 같이 있죠. 예, 나는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그 공간의 주인공이 되거나. 현재 진행형을 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야기가 놀이화되기 때문이죠. 놀이입니다, 바로 놀이.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이제 골똘히 연구하는 게 바로 놀이 재미와 문화 콘텐츠인데요. 그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재밌다, 놀자란 말 정말 자주 하는데 이거를 학문으로 규정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평범하게 깔려 있는데 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인용하는 게 누구누구죠? 그 호이징화나 로제 카이와의 이론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론들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소개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몇 분들이 소개는 돼 있지만 그 로제 카이와나 호이징화의 이론만큼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로제 카이와가 말한 그 놀이의 네 가지 요소 같은 경우는 뭐 현기증, 뭐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은 지금 테마파크에서는 정말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학교에 다니시면서 또는 일을 하시면서 그 현대 우리의 놀이 문화와 문화 컨텐츠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통할 때 어떤 기재가 들어가는가를 끊임없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또 트렌드마다 굉장히 다른 양상, 놀이 양상, 재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놀이화가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브랜드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 있고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물통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그냥 강원도에 있는 평창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이나 음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깨알 같은 그 뭐죠?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예, 그 음료 보면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죠. 이걸 마시면 내가 뭐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이걸 마시면 활기차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다. 제일 처음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음료가 바로 2%라는 음료죠. 광고하실 때 스토리가 쫙 들어가 있죠. 뭐 왜 갑자기 이렇게 낙엽 뿌리면서 가 뭐 이러고 그죠. 이야기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히트 쳤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예. 자, 공간 건축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예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왔는데요. 이게 다 링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말씀으로만 드리면 도형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건데요. 아이디어를 발생할 때 굉장히 좋으세요. 이 예를 나중에 사이트를 적어 가셔갖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willingtotry.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역시 그 콘텐츠입니다. 웹 콘텐츠인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점하고 직선, 곡선, 원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그 예를 들어서 원을 클릭하면 주인공이 딱딱 나오는데 그 주인공도 원과 선과 직선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색깔도 없습니다. 그냥 흰색 선에 검정색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원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뭘까? 거품일까? 구멍일까? 또 하나 뭐였더라? 다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거품일까를 클릭하시면 거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발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해갖고 제가 좀 안타까운데 꼭 한번 보시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좀 꽤 돼가지고요.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설치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사의 스토리텔링인데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 게 역사의 스토리텔링인데 이건 뭐냐면 전시 스토리텔링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웹 전시, 흔히 가상 전시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그 전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되게 지금 그 사이트명이 긴데요. 이거 그 사람 이름입니다. 루이스와 클락의 전시입니다. 루이스 앤 클락 엑시빗이라고 돼 있잖아요.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링컨 대통령 때, 그 전이다. 무슨 대통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통령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서부 쪽이 개발이 좀 안 돼 있었을 당시에 대통령이 루이스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여정이 담겨 있는 루트예요, 루트. 근데 이 서비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 3개의 층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물관 가면 유물을 구경할 수 있는 것처럼 웹상에서 유물 구경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수장고, 갤러리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여행이죠. 여행을 테마 10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인디안을 만나게 되는 과정,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 거기서 얻은 어떤 약초를 얻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10개 테마로 정해놨어요. 근데 정말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10개의 테마 중에서 순서대로 안 들어가셔도,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보고 5번을 보고, 나중에 다 보셔도 이야기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꼭 보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계층은 뭐냐면 지도가 나옵니다. 플래시로 만들어진 지도가 나오는데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루이스가 1800년대에 갔던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웹 콘텐츠가 주는 경험입니다.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1800년대 우리가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현재의 웹을 보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803년도의 미국의 지도 모습과 현재 미국의 지도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클릭으로 통해서. 비교가 가능한 거죠. 버지니아 땅이 이만큼 있었다가 현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루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루이스와 클락이 가면서 어떤 유물들을 발굴했고 누구를 만나느냐를 바로바로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주는 힘이 갤러리와 그다음에 일반 전시와 경험층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쓰셔야 돼요. 길어가지고. 잘못 쓰시면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것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쿤스트하우스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미술관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겁니다. 저도 오스트리아는 안 가봤는데요. 이 건축물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실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뭘까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집이 멋있나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통으로 맥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주변의 집들하고 정말 안 어울리는 건물이에요. 대충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주 오래된 주택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뭔가 툭 해삼 같은 게 툭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걸 중간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강남과 강북이에요. 예. 네. 강남, 뭐 강북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빈부차가 큰 거예요. 오스트리아 원래 작은 나라인데도 이 도시에 또 그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서로 교류가 되지 않고 반목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러지 말자. 서로 교류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왕할까면 좀 신기한 거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지었는데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어떻게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문화 나라에 문화국에 이런 이상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주장을 했어요. 계속 밀고 나갔어요.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친절한 외계인이에요. 네. 원래 처음 제목은 친절한 외계인이 아니라 할머니의 부뚜막이었다고 합니다. 부뚜막의 연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밥하면 이렇게 나가는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첨단적인 느낌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외계인이라고 둔 거예요. 이거 이제 밑에서 좀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에 뭔가 비치잖아요. 그죠? 이게 비치잖아요. 뭐가 비치냐면 요 앞에 있는 건물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깥에서 바라보고 계절마다 바라보면 이거 하나가 갤러리가 되죠. 외피 자체가. 눈 올 때, 꽃 필 때, 비가 올 때 이거 자체가 외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훌륭한 갤러리가 되죠. 여기를 다 그런 재질로 여기 건축가들이 다 설계를 한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가면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기둥이 없고 다 통으로 돼 있어요. 단절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역 사람들끼리 단절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거기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시 자체도 되게 현대적인 미술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여기 그 돌기가 있는 쪽 근처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웅 하는 소리. 이게 뭐냐 물어보면 외계인이 내뿜는 소리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로 다 결속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시각과 청각적인 감각을 동시에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밤의 모습입니다. 밤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 이게 형광등이 아니고요. LED라는 그 최근에 새로 나온 그 환경 보호에도 좋고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한 10개 갈아야 된다면 얘는 하나 갖고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LED라고 하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건물에도 최근에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다 LED로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에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영상에서 이게 막 춤춥니다. 밤에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이제 안쪽은 밤에 그 전시는 다 끝나고요. 밤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S자 모양인데 이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건물이 꿈틀꿈틀해 보이죠. 친절한 외계인이 밤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인들이 밤까지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츠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관광의 도시가 된 거죠. 이 건물 하나 때문에. 공간 컨텐츠가 주는 힘이라고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라면 박물관. 라면을 어떻게 박물관으로 하지? 그죠? 일본은 다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관을 했어요. 이 지역은 신요코하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약간 좀 들어가면 있는데, 이렇게 그닥 번화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원래는 주차장이었어요. 이 지금 여기가 지하 주차장인데 이걸 개조를 해갖고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이것들을 제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지금 그 책에 쓰려고 찍은 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그냥 가서 답사한 거라서 제가 찍은 건데 우연찮게 책에 실리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라면 박물관의 외관입니다. 라면스러워 보이시나요? 라면스러워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죠? 처음 잘 모르시는데 있어요. 예. 예, 이게 라면 가닥입니다. 이거. 실제로 일본 라면은 국수가 우리처럼 이렇게 말려있지 않고요. 생라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뭘까요? 그릇입니다. 예, 그릇. 예. 이게 주차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에는 그냥 상업 건물입니다. 사무실, 주차장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제가 건너편에서 찍고 저랑 같이 갔던 일행들의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찍었을 때 전혀 그때는 이게 그릇이고 이게 뭐 라면이고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외관에도 그런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게 라면 박물관 안의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좀잘못 찍어갖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이게 하늘이 이제 여기서 놀다 보면 하늘 볼 사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하늘이 보면 사진마다 좀다 다르게 나오는 게 시간마다 미묘하게 바뀝니다. 우리 하늘이 흘러가듯이. 예, 일본의 비너스포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하늘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건물들입니다. 근데 이 건물들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 상당히 낡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199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낡았겠지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58년도에 연출을 하기 위해서 낡게 만들었어요. 그게 공간에서는 에이징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징 기법. 그래서 에이징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옛날 영화스럽게 옛날 간판으로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가게 앞에 가면 식권을 사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던 게이 자판기 자체도 되게 낡아 있어요. 이거 역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58년대 자판기는 없잖아요. 없는데 마치 그때 있었던 것처럼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낡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데 보시면. 그죠? 이게 진짜 낡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돈 넣고 딱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죠. 나오면 주인한테 주면 주인이 그 주방 가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극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상영은 하지 않고요. 옛날 모습. 옛날 우리도 보면 변두리의 2편 동시, 3편 동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극장 되게 많았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런 극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여관이잖아요. 전봇대에 여관의 모습을 이렇게 여관 간판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정감이 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면 외에 다른 걸 파는 가게예요. 뭐 빵도 팔고, 근데 다 빵도 다 옛날스러운 그런 빵 팔아요. 자, 이제 지하 2층에서 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올라가면 이게 하나의 거리가 나옵니다. 원래 이 거리 이름이 라면의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관장에 살았던 변두리의 좁은 골목이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이런 거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변두리에. 지금 다 문들이 이렇게 낡아져 있죠. 거리의 모습입니다. 또 보시면 빨래가 널려져 있어요. 빨래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막 꼬깃꼬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 거리 같죠? 근데 이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라면의 거리 자체가 엄청 넓다거나 엄청 크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것들이 다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게, 타바코. 담배가게 일본에 이렇게 됐었었나 봐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나눠줬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처음에 저는 라면 박물관에 왜 목욕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살았던 옛날에 목욕탕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체중계. 거울 이렇게. 이거 다 일부러 막 이렇게 곰팡이 낀 것처럼 다 연출한 거예요. 실제로 목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체중계도 다 옛날 것처럼 이렇게 달아놨죠. 계단 올라가면 이제 그 지상에 저게 있어요. 갤러리, 라면 갤러리가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옛날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죠. 저것도 다그 감정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TV. 아주 오래된 TV. 이런 인형. 조명등이에요. 계단에 있는 조명등. 이제 이게 이제 갤러리입니다. 라면 갤러리 입구. 컨텐츠가 쭉 있어요. 어떤 뭐 제1 주제, 제2 주제 이렇게 쭉쭉쭉 향토 라면을 먹고 이렇게 쭉쭉쭉 적어놨어요. 디스커버 향토 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향토 라면을 발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이제 아마 이분이 이와 관장이셨나 봐요. 보면 이렇게 철가방을 딱 들고 계시죠. 라면 상징하고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굉장히 큽니다. 제 키만한 등신상이에요. 유리관에 딱 들어가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른 라면 면발을 보여주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지하 1, 2층에 비해서 재밌지는 않지만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부터 이제 해서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떤 밀을 쓰고 뭐 이런 것들. 이건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있죠. 아까 제가 먹었던 라면에 있던 그 어묵도 될수 있고 라면의 면발도 될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컵은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라면 박물관의 내부에 있는 그 공간의 모습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라면이라는 캐릭터인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제 팔인데요. 저 뭘까요? 파란색 형광이 보이잖아요. 뭐 하는 거죠? 어떤 인식? 문신? 문신 아니고. 뭘까요? 이거가 된 다음에 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도장을 딱 찍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들어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비춰서 이게 보이면 제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까지 운영의 묘도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던 테마 파크형 박물관이었어요. 이야기도 정말 먹으면서 보면서 또 여기 앵까지도 들립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사면서
또 박물관도 구경하면서 완전 오감만족이 다 되는 거죠. 이런 운영이 몇 가지고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 맛에 대한 부분인데 제 책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공간인데요. 혹시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 해보신 분 계세요? 이 주제가 또 되게 재밌습니다. 이 게임 속의 주 테마가 여행객의 동료를 구하는 거랍니다. 식당, 이 주점에서 뭘 먹으면서 그걸 느낀대요. 여행객의 동료를 구하는 거. 아이템을 먹으면서. 예. 이거는 이제 테마파크보다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입구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입구 들어갑니다. 자, 이 언니가 루이다입니다. 왼쪽 언니. 굉장히 예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 언니를 보러 갑니다. 루이다가 살아있는 거예요. 게임 속의 루이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언니는 루이다의 조수. 가끔 이 언니가 없습니다. 여기 매장에. 그 게임 속에 이 언니가 가끔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그걸 연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이 언니가 혼자서 일을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안주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그 드래곤 퀘스트에 나오는 주 캐릭터가 얘인데 얘를 만두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촥 열면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먹으면서 게임 속에 그 경험을 다시 살린다거나 새로 또 이거 안 해보신 분도 참 신기하잖아요. 만두가 엄청 커요. 주먹 한두 개만한 그런 만두. 다음에 보실 거는 여기 가보신 분 지브리이죠. 네. 지브리는 그 우리가 많이 본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러 작품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래 스튜디오였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 관람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스튜디오는 딴데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이 주제 때문에 이 사람이 표방하는 주제가 우리 모두 미아가 됩시다 이겁니다. 아니 박물관이나 테마파크에서 길을 잃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도한 건축은 길을 잃어봐 이거예요. 예, 근데 동선이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도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불과 한 그죠 6년 앞서서 우리는 56년도에 광고 럭키 치약 광고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백사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백사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전에 일본에서 미국 백설공주를 수입을 했었어요. 백설공주를 보니까 너무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딱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아, 미국 애니메이션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겠구나 앞으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이라는 애니메이션사를 차려서 첫 번째 작품이 백사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지브리, 즉 열대바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막아야겠다 해서 지브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굉장히 거창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 때문에 한때 정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이 거의 미국 애니메이션을 장악했었어요. 지금도 많은 미국 영화 감독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참고로 해서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뭐 매트릭스라든가 제오 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다 이렇게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역시 구성이 이런 이유도 바람이잖아요. 바람이기 때문에 규칙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간의 특징은 애니메이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토토로라든가, 천공의 성 라푸타라든가, 원령공주라든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가, 뭐또뭐 있죠? 뭐, 센과 치히로라든가, 벼랑 끝의 포뇨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 어떤 걸 얘기하죠? 자연 보호, 환경 친화, 자연을 파괴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기 때문에 이상한 흉물스러운 괴물이 등장하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공간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자, 그 사진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브리는 실내 촬영을 금합니다. 절대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내를 볼수 있느냐 하면 사야 돼요, 엽서를.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래 찍죠. 정말로 몰래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제가 봐도. 저도 이런 식으로 찍었죠. 근데 바로 달려옵니다. 노! 하고 바로 달려면 또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찍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초절정 우리나라 사람의 불법 촬영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버스. 아, 그러니까 우리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를 전 상상했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버스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혹시 토토로 보신 분 계세요? 예. 처음에 뭐가 나오죠? 그 메이가 아루코 아루코 하면서 노래가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얘네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밑에 위에. 그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인트로잖아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거는 공간의 인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때도 제가 보고
이 사람들의 내구조를 정말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차 안의 내부는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 버스. 예, 입니다. 다 걔네들이죠.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멀리서 봤고,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을 봤고, 저랑 친구들은 걸어갔습니다. 그 걸어가는 것이 숲길인데요. 그 숲길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메이가 토토로를 쫓아가다가 숲에 가죠. 그 길이에요. 예, 그렇게 다 포장을 해놓은 거죠. 덕분에 모기에 정말 많이 뜯겼습니다. 여름에 가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갔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다리가 가려운지 봤더니 다 물린 거예요. 그 숲을 제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켜만 봤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입장권입니다. 예, 우리 입장권은 종이. 집에 가서 버리거나 여자분들은 그 자기 기록에 다이어리에 꽂아놓거나 하는데, 이거는 영구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불빛을 딱 비춰보면 한세컷 정도 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들이 보입니다. 어떤 한국 분들은 이걸 모으기 위해서도 갑니다. 이걸 쫙 모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브리도 상당히 입장료가 비쌌는데, 딱 보는 순간 안 아까운 거예요, 저는. 저도 집에 있는데 어디 처박아 놨는지 몰라가지고 좀 갖고 오려고 하다가, 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브리 외관입니다. 왜 바깥은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자연 친화죠. 지붕인데요. 지붕에 초록색을 뒀다는 얘기는 뭐죠? 여름에 실내 온도를 낮춰주죠. 우리도 일반 빌딩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브리가 표방하는 게 자연 친화하기 때문에 공간도 자연 친화적이 하는 거죠. 색깔도 다 이쪽 보시면 다 파스텔 톤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저참 놀랐어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이야기로 다 이렇게 집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제 보도 자료에서 본 건데요. 외부의 카페, 이 카페입니다. 예. 이거 안쪽에 이제 갤러리 쪽이고, 계단도 보시면 굉장히 랜덤하게 갈수 있는 곳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봐야 되고 2번부터 봐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고, 토토로, 예쁜 토토로가 이렇게 꼼꼼 쳐다보고 있죠. 이 애니메이션 뭐죠? 그죠? 천공의 성 라퓨타.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진을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찍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키가 높은데, 요 느낌이 또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왜 바깥쪽에 있잖아요. 요게 이런 데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뭐라고 엔틱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이 아이가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제가 정말 떠듬떠듬 코도모가 카와이 뭐 했더니 애가 번쩍 일어나더니 자기가 이렇게 물 마시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카메라를 아는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해서 엄마이고 제가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이렇게 그 아까 천공의 성 라퓨터와 어울리게 이렇게 엔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바깥쪽에 있고 이것도 바깥쪽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사기, 우리 흔히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그런 도구로 돼 있다면 상당히 그 동질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닥에 있는 맨홀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태양의 얼굴로 해서 역시 앤틱스럽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자, 누가 도찰한 거죠? 이것도 실내. 실내입니다. 스탠드 글라스에 모두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선풍기 같은 게 들어있고요. 누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명등도 전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그림들입니다. 다.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다. 자,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이 방만한데 죄가 있어요. 네, 이 방만하게 탁 엎드려 있어요. 토토로에서 고양이 버스는 이렇게 메이나 사츠키 언니를 실어다가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놀더라고요. 제가 그 가이드가 항상 옆에 서 있어요. 여기 안내원이. 너무 재밌게 놀길래 찍으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좀 놀아도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7세까지 된대요. 사실 정말 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니 어떡하겠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이들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탈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메이나 토토로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모방을 해가지고, 영등포 신세계에 보면 딸기가 좋아 테마파크 있습니다. 그 안에 얘만한 토끼를 갖다 놨어요. 아이들이 막 토끼 기도 잡고 막 올라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 예. 그 내가 관조적 입장이나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주인공이야. 공간에서. 그것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여기가 재밌습니다.
세턴 극장이라는 극장인데요.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의 지하 1층에 있는 곳입니다. 공간을 보시면 달, 달과 해님이 같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파란색 구름,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의자들 색깔이나 계단이 다 노란색. 요 앞에 이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토토로를 다시 만들어서 15분짜리 뭐 마녀 배달부 키키를 잘라서 15분짜리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다 일본어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뭐 다른 나라 여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이상하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슬픈 내용이 아니라 어린이가 주는 감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메이라는 아이가 주는 감동 이런 것이 보편적인 우리 감정인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고 왔어요. 한동안 여기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맛을 볼수 있게끔 꾸며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즈니스입니다.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 여기 물에 잠겨있죠? 예. 네. 씨 옆에 랜드예요. 네, 씨 옆에 랜드인데 거의 반 이상 지금. 원래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가 우라야스시라는 지역인데요. 원래 여기가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인데 여기 땅을 사서 매입을 하면서 요 디즈니 리조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부흥해진 지역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약간 물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쓰나미가 오고 하다 보니까 침수가 막돼 있는 거죠. 지금 디즈니랜드 반 이상이 지금 잠겨 있어요. 뭐이 씨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옆이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디즈니 씨라는 거는 전 세계 일본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씨가 되게 먹히는 거죠. 미국에도 없고 홍콩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개관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그러니까 일본 디즈니랜드는 1983년도, 디즈니스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2, 3년 사이로 디즈니스가 디즈니랜드를 따라잡았어요. 세계 테마파크 4위. 아주 짧은 순간에. 왜냐? 유일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주 테마화가 잘돼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테마존이라고 부릅니다. 테마파크에서는. 근데 여기는 테마포트라고 얘기합니다. 포트라는 건 항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뭐, 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씨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거는 디즈니랜드랑 똑같아요. 근데 물과 관련된 요소들만 썼어요. 물. 물, 바다든 뭐 강이든 뭐 포트든 이런 거.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바다에 얽힌 신화와 전설이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7개 주제를 구분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보시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이 7개 공간이 과거, 동화, 환상, 미래 이렇게 오가요. 없는 거는 현실만 없어요. 예. 테마파크는 철저히 현실이 배제된 공간입니다. 환상을 느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컨텐츠 중에 하나는 현대형 판타지라는 장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죠? 현대형 판타지? 영화 중에? 초능력자. 우리나라 영화. 잘생긴 두 분이 나오신 초능력자, 현대형 판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초능력자가 나온 거잖아요. 현대형 판타지가 최근에 이제 해리포터도 사실은 현대형 판타지에 가깝죠. 아이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마법 학교가 나오고 뭐 마법을 부리고 반지의 제왕은 철저하게 환상 세계입니다. 다르죠. 현대형 판타지는 뭐 시크릿 가든도 어느 정도 현대형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구미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템포러리 판타지 콘텐츠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는 얼반 도시잖아요. 도시를 배경으로 한 현대형 판타지. 우리나라에서 처음 영화로 등장했던 거는 아라한 장풍 대작전, 2004년도. 거의 현대형 판타지 영화의 이제 표시라고 보통 보는데, 그전 것도 있었지만, 그 있잖아요. 뭐, 영구와 공룡 쭈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너무 현대에서 벌어지는 쭈쭈 공룡인데, 조금 이제 질이 떨어져서 그걸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력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형래 감독이 하셨던 부분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긴 철저하게 현실에 배제된 공간인데, 7개 테마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중해 항구, 메디테러니안 하버, 아메리카 워터프런트, 포트 디스커버리, 로스트 리버 델타, 아라비안 코스트, 머메이드 라군,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디즈니 리조트라는 거는 얘와 얘를 합치고 여기 호텔을 다 합쳐서 얘기합니다. 좀더 다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디즈니 씨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어떤 제일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방사형 형태를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모습이죠. 태양이 중간에서 빛이 발산하잖아요. 방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든 이거부터 시작하든 저쪽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길은 다 통하고 다 보고 퇴장하면 요 공간 전체를 다 느낄 수 있는 게 테마파크입니다.
근데 과학관이나 박물관은 강제 동선이 많아요. 따라서 다녀야 되고 일관을 가야 이관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테마파크도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상을 주는 테마파크는 과거부터 가든 미래부터 가든 동화부터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테마파크를 제가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가서 거의 반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역시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여행 가세요. 이제 어차피 지금 물에 잠겨서 못 가시니까 저랑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손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이하마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서 내리면 모노레일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디즈니에서 운영하는 모노레일입니다. 그걸 타면 손잡이가 저렇게 생겼어요. 미키마우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쫙. 그중에 제가 하나 잡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키마우스의 세계로 가는구나. 이걸 타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바깥쪽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렸던 지하철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본 모습. 그죠? 이건 뭐죠? 우리 지하철 창문은 라운디드 렉탱글이나 렉탱글이잖아요. 얘는 미키마우스의 눈이죠. 네, 이렇게 해놨어요. 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제 아까 그 지구본이 있던 데 가시면, 이렇게 악대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지구본입니다. 만남의 광장.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그 캐릭터들이 있어요. 미키마우스, 도널드 더, 데이지, 뭐, 이 아이들이 물을 계속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디즈니의 물의 세계다라는 걸 계속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소품들이, 작은 상징물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메디테러니안 하버. 이건 뭐냐면, 남부 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의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쪽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것도 에이징을 썼어요. 다 떨어진 모습. 예.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아메리칸 워터프런트. 그러니까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항구 쪽입니다. 배가 보이고. 이 배가 굉장히 큽니다. 요 배인데요. 이 배인데요. 이게 밤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멋지죠? 엄청 큽니다. 타이타닉보다는 작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이게 장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자, 여기서 쇼가 벌어집니다. 매 시간마다 Over the Waves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이 인기가 이제 세 번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이제 캐릭터들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한 소년이 이제 배를 타고 미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얘를 갖다가 이제 같이 도와줘서 같이 배를 타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이런 캐릭터들하고 배우들이 같이 연기합니다. 배우들의 구성은 일본인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외국 배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쇼들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역시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들어갈 수 없고 이것도 역시 환경 연출입니다. 돼 있고 그러니까 오버 더 웨이브즈 끝나면 이제 이렇게 나와지는 공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환경 연출 이것도 환경 연출 이건 샵인데요. 이 무슨 회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이건 이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이 뉴잉글랜드에서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 이민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역에. 그 사람들의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과거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에 그 불이 나간 거예요. 10층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게 막좀 낡았잖아요. 타고 올라갑니다. 쭉 갔다 갑자기 불이 탁 꺼져요. 푹 떨어지는 거죠. 와, 소리 지르고. 이제 타고 나온 제 후배들이 안 타길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옆에 이제 앞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임산부나 노약자는 절대 타지 마시죠라고 적혀 있어요. 그 타워 테러, 그러니까 타워에서 테러 당했던 그 타워의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요. 한번 1분, 2분 정도 되는데 그 갑자기 불이 꺼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주는 공포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왜 테마파크에 공포를 집어넣느냐면 사람들의 욕망 속에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영화를 입을 뒤집어쓰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저거 극복하고 말리라. 내가 저거를 해결하고 말리라. 내가 귀신을 잡고야 말리라.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거기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인어공주, 머메이드 라군. 머메이드가 인어, 라군이 산호초. 바깥 풍경입니다. 예쁘잖아요. 다 그죠. 소라. 아이들의 철저하게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개념인데 바깥에도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이제 바깥을 몇개 보시면 이게 놀이기구입니다. 소라 조개, 소라 개. 그건데 울퉁불퉁해요. 제가 요쯤 타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런 건 재밌잖아요. 심하지 않죠. 이게 몇번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빙 돌고
실내입니다. 실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어공주가 사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내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면 바닷속이잖아요. 그래서 부분 조명을 쓴 거예요. 이렇게. 꽤 어둡습니다. 조명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인어공주가 사는 마을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바닷속처럼. 그래서, 점핑 젤리피시, 그러니까 해파리 있잖아요. 해파리가 이렇게 둥둥 뜨잖아요. 그거를 이제 놀이기구인데 사람들이 여기 놀이기구에 타서 이렇게 한번 득득득득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소리 지르더라고, 이것도. 해파리 모양이 막 있죠? 이게 다 해파리 조명이에요. 정말 바닷속에 들어온 느낌이 나요, 이 조명 때문에. 다 어두운데, 이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근데 여기 샵이 되게 재밌었던 게 쇼핑샵이 있는데, 고래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래가 주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언제 고래 입속에 들어가 보겠어요. 고래가 주는 느낌 때문에 다 가서 거기서 사고, 밥도 먹고, 그러고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체험이 끝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여기는 이제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라서 줄 베르네 해저 이말리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모사한 건 아니고, 근데 줄 베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디즈니에서 이거 왜 했어? 이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1954년도에 해저 이말리를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영화화도 했었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가장 무서운, 이것도 이제 타워 테러와 마찬가지로 무서운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센터 업디 얼스라고 그랬고, 이게 뭐지? 이렇게 지구 안쪽을 이렇게 탐험하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저도 안 탔죠. 이거는 해저 이말리에서 실제로 나오는 노틸러스 호라는 뱀입니다. 예. 저는 이거 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완전 신났거든요. 근데 이걸 타는 게 아니고, 요렇게 들어가면 조그만 걸 타게 됩니다. 예. 정말 저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진짜 바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진짜 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탔는데, 동그란데 탔는데, 이상한 생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이게 배가 가요. 동그란 게 가는데, 막 이게 오징어도 아닌 게막 다니는 거예요. 막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폐소공포증. 나와서, 진짜 바닷속에 저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휴, 저 연출한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 연출을 바닷속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심해 가면 이상한 괴물처럼 생긴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연출한 거예요. 해저 이말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는데 그런 것이 주는 테마파크의 즐거움이 또 있는 거죠. 정말로 해저 이말리를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이게 이제 그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의 전경입니다. 정말 그로테스크하죠. 색깔도 그렇고 뒤에 건축물도 그렇고 그죠. 막 뭔가 마치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센터 업 얼스라는 게요 안쪽을 팍 가로지릅니다. 놀이기구가 라이드가 가로질러서 막 통과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이런 거는 그 놀이기구가 아니라 조형물입니다. 그런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배치해 놨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영화 보시면 멕시코나 이런 약간 중앙아메리카 쪽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야나 이런 거막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연출을 해 놓은 그 곳입니다. 거기에 놀이기구를 타러 가기 전에 조명입니다. 이것도 낡았어요. 예,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고요. 이거 식당입니다. 먹었던 음식입니다. 참 놀라운 건 미스테리 아일랜드와 뭐 포트 디스커버리, 머메이드 라군의 음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테마파크 가면 똑같이 있는 게 돈가스, 우동, 떡볶이입니다. 여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음식입니다. 이거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릇도 이런 거 썼고요. 멕시코 음식 주로 나옵니다. 나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이 같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더라고, 이런 거. 여기만 팔아요, 이 음식은. 이 존에만, 이 테마 포트에만 있는 거예요. 머메이드 라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팔죠. 음료수도 그렇고, 팝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미래관입니다. 포트 디스커버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기상 관측하는 어떤 기지국, 이런 건데요. 이게 놀이기구입니다. 이건 이제, 이게 부딪히고 뱅뱅 돌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뱅뱅뱅뱅 돌고 서로 부딪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체험하는 그런 물속의 소용돌이를 체험하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의 이상을 감지하는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스톱라이드라는 4D 영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이걸 타고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이만한 비행기 같은 게 있어요. 환경 연출이 돼 있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고 앞에 영상이 쏟아지고 우리가 의자가 막 흔들린다거나 물이 쏟아진다거나 정말 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확 온다거나. 그래서 폭풍 속에서
그 폭풍 속을 뚫고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스톰 라이드라는 이런 놀이기구였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거는 뭐냐면 얘랑은 여러분들 미키마우스가 언제 탄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미키마우스가 언제 처음 짜잔 하고 나왔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태어나기 전 1928년도에 증기선 윌리, 그러니까 스팀보트 윌리라는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1928년도에 미키마우스가 탔던 거를 타고 테마포트끼리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까 디스커버, 아 저기, 그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배는 아메리칸 워터프론트에서 출발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선수든지 타셔도 돼요. 진짜로 이게 증기선입니다. 증기통이 들어있어요. 연기가 막 나갑니다. 미키가 이걸 조정하는 그게 스팀보트 윌리입니다. 당시에 미키마우스는 지금처럼 귀엽지 않아요. 팔다리도 길고 굉장히 악랄한 놈입니다.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다른 아이들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왜 길게 만들었냐면 미키마우스 모형을 만들 때 라텍스 재질로 만들어서 얘를 쭉쭉 늘리면서 다른 아이를 펼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갖고 지금의 미키로 만들어진 거예요. 통통하고 귀엽고. 거기서 이제 얘가 그 몰았던 그 배를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찍었는데 바로 달려와서 몇장더 찍었는데 지우라 그래서 제가 지운 건데 이거는 빅밴드 공연입니다. 재즈. 그러니까 아메리칸 워터프론트라는 곳에서 주는 옛날에 이제 미국의 음악이 그 빅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밴드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흑인 가수와 무이가 나와서 막 춤추면서 굉장히 빠른 비트로 연주를 하는 뮤지컬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남겨놨습니다. 자, 이거는 클래식한데요. 엄청 40km로 달립니다. 무지 느리게 달리는데 이거는 별도의 돈을 내나? 그래가지고 이 포트끼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차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차가 있어요. 옛날 클래식카. 그걸 타는 또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자 놀이기구가 되는 거예요. 예, 디즈니 쓰여 있는 거는.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일렉트릭 레일웨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볼 수가 있고 역시 다른 포트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자면 왜 테마파크에는 기차가 이렇게 많을까요? 네. 어린이 대상도 그렇고 키자니아 가도 기차가 있습니다. 왜 기차가 이렇게 많을까요? 기차가 주는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일까? 어떤 역사적 계보가 있기 때문일까? 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여행에 여행 또 여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는 환상이죠. 그래서 기차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테마파크는 너츠베리 팜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디즈니는 55년도에 나왔고 너츠베리 팜은 20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의 배경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 뭐지 그 골드러시 이후에 그말 타고 금을 캤잖아요. 그 이후에 철도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철도라는 것이 주는 게 바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갖다 주다 보니까 테마파크에 막 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에 이 기차라는 거는 환상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이걸 타시다 보면 이 전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디즈니랜드는 안 보입니다. 왜안 보이게 할까요? 여기는 철저하게 디즈니 쓰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우리 일반 사람이 사는 아파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부천 아인스 월드 가시면 소인국 테마파크 같은 거거든요. 저기 아파트 다 보입니다. 스핑크스가 개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딱 그거 보면 끝입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면 안 돼요, 테마파크는. 이걸 타고 돌아도 전혀 현실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테마파크의 특징 중에 베타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베타성. 철저하게 베타적이어야 돼요. 그게 잘안 되죠. 우리 롯데월드도 뭐 바깥쪽 나가면 아파트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원래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테마파크가 딱 들어선다면 제일 먼저 발동을 거는 팀이 누구냐? 부동산 업자입니다. 요즘에 만들어서 우리 땅값이 오르느냐 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유입되느냐 마느냐. 무슨 테마하고 뭐 이거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수익을 거둬들이느냐. 아파트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에버랜드는 출발이 저기 뭐야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그 원래 테마파크는 경사도가 10도씨 이상 되면 그러니까 10도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에버랜드 보시면 막 이렇잖아요. 자연농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연농원에다가 계속 땅을 사가지고 확충을 하면서 에버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능선을 막 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입지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은 이렇게 분지 쑥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산밖에 안 보이는 거 그런 쪽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 지역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잘 만들어졌던 거죠. 침수돼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자, 이건 말씀만 드릴게요. 자, 어린 왕자 박물관이 있는데요. 왜 일본에 어린 왕자 박물관이 있죠? 생텍쥐베리 아저씨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왜 이게 일본 학군에 있을까요? 이 아저씨가 여기 한번 왔었나? 참, 일본 사람들이 또 이게 모티브를 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묘한 게, 그 생텍쥐베리의 조카의 아내가 일본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그 삼촌이 그러셨잖아. 여기도 만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영특한 일본인이죠. 그래서 여기다 짓게 된 거예요. 참,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상의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는 저렇게 됩니다. 근데 어린 왕자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텍쥐베리의 생애랑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구조는 야외와 실내로 되어 있는데, 야외는 생텍쥐베리의 생애, 생텍쥐베리가 살았던 거리, 실내는 생텍쥐베리의 어떤 박물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테마파크나 우리가 만들어야 할 테마파크 같은 경우, 테마 공간은 일단 기억을 건드려줘야 돼요. 기억이 되게 즐거웠다, 즐거운 기억이었다라는 건드려주기 위해서 기억의 유희라는 것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기억의 유희를 했던 그 공간들이 라면 박물관이나 디즈니씨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디즈니씨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애니메이션, 미키나 미니를 봤던 그런 거. 근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왕자 뮤지엄, 디즈니씨, 루이다의 주점, 지브리 뮤지엄은 실제화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동화나 뭐 환상이나 영화 속에 있던 것들을. 그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파크나 테마 공간을 만드실 때저두 가지, 뭐 사실 더 있는데, 를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훨씬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삭막한 건물보다는 훨씬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충 만들어 본 건데, 공간을 만들 때는 프리컨디션가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은 사람들의 요구, 뭘 원하는가, 어떤 테마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기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프리컨디션, 즉 전제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리텐드즈 가장한다라는 거죠. 공간에서 꾸미는 거죠.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건데, 환경 연출. 제가 지금 디즈니나 공간을 쭉 보여드렸던 것이 놀이기구 위주로 보여드렸던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테마와 이야기에 맞아떨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있느냐. 외국의 테마파크는 이걸 핵심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즉, 라이드냐, 음식이냐, 뭐, 상품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쇼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환대를 할 것이냐. 이것들이 그 같이 프리텐드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재미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재미있는 공간에서 재미를 느끼는 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이제 오감이 자극이 되고, 체험이 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고, 내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의 이미지화가 되는, 이미지네이션이 된다라는 것이, 테마 공간이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